네, 오늘은 챗GPT 이미 온 미래의 저자 이재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AI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성장읽기 구독자분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AI 학과가 이제 굉장히 좀 새롭게 탄생한 학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네. AI라고 해도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능적인 행동들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학년에서는 컴통학과 비슷한 것들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 이산수와 수치에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배우게 되고, 아무래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특히 쓰이는 그 수학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인공지능 수학 이렇게 이제 따로 교과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자료 구조,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교과목을 그냥 한 개의 교과목으로만 이제 거기에서만 배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학과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세부 토픽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제 AI가 지금 굉장히 화두고, 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몸담고 계신 곳이 이제 명문대인 중앙대학교잖아요. 이런 이제 AI 학과를 이끄시는 분은 어떤 커리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좀 네. 뭐, 자기 자랑? 뭐, 이런 거 해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랑 커리어가 좀 달랐어가지고, 저를 예시로 든다기보다는 저희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보통 해오셨던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부 마치시는데 학부에서부터 뭐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전자전기공학과, 그때 당시 이제 AI 학과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로 공부를 해 오시다가 석사 때나 박사 때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좀더 이제 집중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박사쯤 되면 뭐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나 음성 처리나 아니면 그래프 처리나 이런 쪽으로 세부 전공을 좀 잡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박사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 짧으면 4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해외로 보통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연구를 깊게 하고 있는 여러 이제 해외 연구소에서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들의, 그때 당시엔 박사님이실 텐데, 박사님들께서 AI 분야 최상위 학술 대회 같은 데서 이제 본인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발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하면은 이제 교수 임용을 할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마치시고 나면은 보통 이제 AI 학과 교수로 임용되시는 편입니다. 이제 AI 학과 학과장님 자격으로도 어떻게 오신 거니까 이제 네. 컴공과 AI 학과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좀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컴퓨터공학과와 AI 학과가 그 커리큘럼이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산수학이라든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같은 교과목들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컴퓨터공학과는 그 컴퓨터 그 자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무언가 응용적인 측면이 있는 뭐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컴퓨터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토픽들도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가 이런 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AI 학과는 그 컴퓨터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큰 부가가치를 낼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토픽이 있겠지만 AI 학과에서는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세련되고 유려한 인공지능 그 이제 기술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I 학과에서는 뭐 운영체제라든가 컴파일러라든가 이런 컴퓨터공학과의 시그니처 교과목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공신경망이라는 시그니처 교과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이제 나온 지꽤 됐고,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세대수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 물어보면 막 답해주고. 챗GPT가 지금 계속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 챗GPT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하면은 네. 사실 가리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 어떤 분야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언어적인 측면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요리라고 해도 요리의 레시피가 있을 것이고 음악이라고 해도 그 가사나 네. 아니면 이제 악보 같은 네.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언어를 처리하는 기술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분야를 가지고 이 분야에선 되고 저 분야에선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이제 챗GPT는 툴이니까 그거를 그냥 쓰는 그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네.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안전지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연출이나 대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집에서 이제 컴퓨터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네. MS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라든가 네. MS 워드라든가 그럼 이런 거 이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발표 자료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네. 예전에는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잡아줬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챗GPT 그 엔진이 탑재된 뭐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것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냥 내용 이제 전체 내용 하나 던져주면서 클릭 한 번으로 요약된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MS 오피스에 파워포인트가 안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분야를 구분해서 어디는 쓰이고 어디는 안 쓰이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구분은 좀 무의미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챗GPT를 이제 이해하고 바라보기에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는 약간 뭐 좀 똑똑한 네이버 지식인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소스들이 이제 뭐 오피스나 이런 거 탑재가 돼가지고 점점 뭐가 엎어지고 쌓여서 기술이 축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MS 오피스 이런 데서는 그 챗GPT를 만든 회사에 뭔가 라이센스를 주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네. 이게 그 챗GPT가 네. 이게 개발된 회사가 OpenAI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근데 이 OpenAI의 최대 투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에 그 OpenAI에서 챗GPT가 네. 2022년 12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센세이션이 되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때다 하면서 이거를 이제 빨리 자기 그 제품군에 넣으려는 이제 시도를 빨리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야 네. 오픈된 데 한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내부적인 협약이 있겠죠. 네, 투자사에 이제 먼저 한다든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검색 엔진 빙에도 이게 뭐 적용이 되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네. 아, 이제 그 챗GPT가 등장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되게 이제 뭐 심지어는 글로벌에서는 구글까지도 위협을 받는다 이런 전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챗GPT가 기존의 이런 검색 엔진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위력이 센 건가요? 이것은 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검색 엔진 시스템이 무너질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어쨌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검색 엔진 서비스들은 어쨌든 상업용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뭔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챗GPT가 운영비가 굉장히 비싸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는 키워드 집어넣고 이제 찾아내는 게 뭐 몇 원 단위 정도에서 그냥 비용이 크게 나가지 않는다고 보면은 챗GPT 네. 같은 경우는 수백 원, 수천 원 한 번 검색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네. 수익화할 수 있는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던 시장을 엎어버린다든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하이퍼클로바 나오기도 그 이제 발표도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는 그냥 검색 엔진 키워드 기반의 검색 엔진 시스템만 가지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는 그런 키워드 기반 검색도 되면서 GPT가 사람같이 답하는 거를 답변을 이렇게 같이 제공한다 네. 라고 하면은 뭐
이제 대중들 입장에서는 편한 거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쟁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같이 이제 챗GPT를 엎어서 네. 이렇게 예, 사용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이 부분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네. 원래 검색 엔진 분야에서 부동의 1위는 구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간 그 구글에서 1등을 가져가고 있었고 네. 이게 검색 엔진 시장에서 1등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검색 엔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글에서 검색 엔진 하면은 곧바로 따라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광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바로 그 검색 엔진을 방문해주는 그 유저 숫자로 그냥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주요 수익원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챗GPT가 들어오면서 저쪽에 있는 그 이제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네.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글보다 구글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다면 유저를 데리고 올 수 있겠죠. 네.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 말은 네. 꼭 광고 수익이 높아지는 걸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그렇게나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이제 구글한테 밀려서 만년 2등이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네. 이 검색 엔진에서 한번 역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거의 바뀌질 않아요. 챗GPT 나오기까지 또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네. 이거를 약간 노리고 있지 않나 네. 네. 그렇게도 이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구글이 지금 그 굴지의 구글이 패스트 팔로워가 됐다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센세이션이에요. 충격이죠. 네, 충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 그런지 구글도 그렇게 뭔가 충격받을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더 영세해 보이긴 하거든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챗GPT의 등장과 네이버, 카카오의 뭔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검색 엔진의 점유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네. 네이버보다는 구글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내 토종 그 검색 엔진이라고 해도 네. 그 내부에 있는 기술이 구글에 있는 기술과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면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한국에 특화를 정말 잘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저가 많으니까 그냥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이게 광고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 날 수 있을 정도로 네. 가능하거든요. 그게 충분히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전 세계에 비해서 사용자 숫자가 적죠. 물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저의 숫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적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이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단순 포털이 아니고 그 안에 뭐 네이버 사전도 있고 의료 사전 지도, 부동산 그렇죠. 네. 다 있고 네. 거기에 지식인 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다양한 이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유저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잘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저들을 한국 유저죠. 한국 유저를 이제 잘 잡고 있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세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점점 구글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국어가 주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그럼 이 한국어의 진입 장벽이 이 챗GPT도 마찬가지로 막아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챗GPT라는 기술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느냐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유저들도 예전 같으면은 그런 이제 오픈 AI에 접속을 해서 그 서비스를 뭐 쓴다거나 했을 때 네. 좀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해외 웹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찾아보고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만으로는 이제 챗GPT를 뭐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운영의 묘가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클로바엑스 이제 발표하면서 네. 생성형 AI를 대거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챗GPT만큼은 아니지만 네. 네이버의 그런 이제 언어 모형 그리고 언어 모형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를 조금 더 잘 선택하게끔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그 클로바이스가 챗GPT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를 떠나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접근이 편하게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아마 신경을 또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네이버 하면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가 지식인 서비스잖아요. 사실 그것 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네이버 이용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이 챗GPT와 이 기존의 네이버 지식인의 그 서비스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네이버 지식인은 질문자가 있고 답변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자도 인간이고 답변자도 인간이죠. 네. 근데 챗GPT에서는 질문자는 인간인데 답변자가 기계입니다. 그쵸. 기계는 24시간 깨어 있으니까요. 네. 예, 이제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문을 올려도 답변이 달리기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챗GPT는 바로바로 답변이 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거기에서 사실 많은 게 달라집니다. 뭐냐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올바로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네. 양질의 답변을 달아주는 답변자들을 잘 모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네이버 지식인은.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내공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내공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답변을 기꺼이 할 수 있게끔 공을 들여서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놓습니다. 반면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예 없죠. 왜냐하면 기계 입장에서는 그런 보상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GPT가 답변을 잘 만들어내는데 자원이 투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이런 생성형 AI, 뭐 한국판 챗GPT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과 지금 기존의 챗GPT가 어떤 면에서 뭔가 기술적으로 가장 큰 차이,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게 될까요? 기술이나 수준의 차이는 저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든가 아니면 네.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알고리즘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하드웨어도 무언가 새로운 하드웨어가 새로 빨리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될 겁니다. 결국 네. 클로바X도 그 하이퍼클로바도 네. 챗GPT랑 봤을 때 뭐 성능이 그렇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날 것이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해질 겁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엔진을 쓰는 거랑 네이버 검색 엔진을 쓸 때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근데 네이버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를 많이 쓰죠.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네이버에서 가지고 있는 형태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네이버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구글은 잘 모르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두 회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대중의 그 커버리지가 이제 달라서 뭐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걸 텐데 아무래도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네. 무언가 이렇게 특화되기 쉽지 않고 굉장히 네. 일반적인 형태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무언가를 하는 거죠. 빨리 정보가 나와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정보가 이제 주변에 빨리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UI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은 엄청 많이 뜨잖아요. 그쵸. 구글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그 이제 전략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네이버가 이제 뭐 지식인 데이터도 있고 뭐 카페 데이터도 있고 뭐 블로그 데이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챗GPT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이버에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챗GPT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그 자료들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이버의 서버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뭐 그 자체가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발전의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그냥 폐쇄적으로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예전에는 통하는 전략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어로 된 데이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뭐 굳이 몇 개 없었던 거죠.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은 이제 영어 데이터였을 거고, 그죠? 근데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 그러니까 20년은 인터넷이 막 넓게 이제 보급됐던 시점, 이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때에 비해서는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한국어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챗GPT라고 해서 한국어 데이터를 얻는 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번역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을 한 상황이라서 네. 꼭 이게 한국어로 무언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질문이 있으면 네. 영어로 바꾸고 난 다음에 영어로 답변해서 그걸 다시 한국어로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물론 그렇게 번역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좀 네. 이상하게 틀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메이저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면 한국어라는 거 그 자체에서는 네. 우위를 점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기는 이제 점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에서 설령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막더라도 뭐 오픈 AI가 뭐 오히려 카카오랑 또 교섭을 해서 그렇게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챗GPT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챗GPT가 뭐 AI의 약간 상징같이 돼버렸는데 뭐 그렇게 다른 거고 뭐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네. 그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놀라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알파고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네. 알파고를 보면서 AI 전공하시던 분들은 네. 저걸 왜 사람들이 보면서 놀랄까? 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서 아마 그런 거겠죠. 네. 네. 저희는 기술이 뭔가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면은 그걸 보면서 놀랍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한테 대중들의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네. 보면서 그때 이제 대중들이 놀랐던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한 5년 10년 다 돼가지고 네.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챗GPT가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게 된 거는 이 챗GPT가 답변을 내놓는 수준이 이게 진위 여부를 일단 떠나서 네.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얘가 텍스트로 나와 있는 거는 둘째치고 네네. 그 말이 뭐 맞건 틀리건 이런 거는 둘째치고 네. 이 기계가 기계인 걸 뻔히 아는데 내놓는 답변의 수준이 일반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말을 잘 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해? 예. 진짜로 지능이 구현된 건가? 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짐작하기로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챗GPT가 처음에 막 뉴스에 막 보도되고 이럴 때 딱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한 가지는 네. 기뻤고요. 네. 두 번째는 불안했습니다. 네. 왜요? 이제 기뻤던 부분은 그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관심을 못 받았던 분야였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참 인공지능 공부했던 2015년, 2017년, 2013년, 네. 2013년, 2015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네. 인공지능 공부하면 교수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정도로 네. 그 미래의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암울한 학문이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챗GPT 나오면서 아니 웬걸 그 Q&A 시스템인데 저희는 Q&A 시스템을 부르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나오면서 사용자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놓으니까 일단 오 드디어 빛을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첫 번째가. 네. 그래서 기쁘죠. 일단은. 네. 어쨌든 네. 제가 공부했던 분야가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쵸. 예,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하는 환경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불안했던 거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이 챗GPT가 만들어내는 텍스트가 워낙에 그 전문가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잘 말하잖아요. 네. 훈련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챗GPT가 자아를 가졌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챗GPT가 모든 거를 뭐 대체할 거라는 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잘못 사용
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바로 뒤따라오는 걱정이었죠. 제일 걱정이었던 거는 챗GPT에 대해서 네. 과도하게 기대받을까봐. 저희는 뭐 이제 인공지능 겨울이라고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 겨울을 한 두 번 맞은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세 번째 겨울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이 되지 않게 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 신경도 많이 쓰이긴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챗GPT가 딱 등장함으로써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정부가 막 돈을 막 조성하고 펀드를 조성하고 해서 연구 환경을 막 만들고 이런 어떻게 보면 관련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기회가 많이 발생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뭐 사실 그 중요도 자체가 뭐 변한 건 아니지만 관심도가 증폭되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챗GPT가 가져올 미래는 대체 어떤 거예요? 챗GPT가 가져올 미래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만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산업 전체적으로 네. 구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 산업 분야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제 산업의 형태에서는 사람 한 명이 담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사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굳이 산업이 아니더라도 예술 분야에서도 내가 무언가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을 뭔가 표현을 하는 방법, 기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한 사람이 다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챗GPT가 나오니까 얘가 이제 챗GPT뿐만 아니라 뭐 보통 이제 챗GPT를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보여주는 출력물들의 기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원래 이 사람이 맡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기교, 실제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은 챗GPT가 그냥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요런 그림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받은 이제 전문가가 요런 그림을 그냥 그 클라이언트의 그 요구에 따라서 그냥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이제 조합들은 좀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예, 산업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 문제로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인구 전체가 이제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GDP 줄어드는 것도 별로잖아요. 네. GDP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없는 그 빈칸들을 뭔가 이제 다른 게 채워야 되는데 그게 인공지능이 채울 거란 말이죠. 아... 네. 아니면은 뭐 다른 해외에서 새로운 이제 그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이제 뭐 유입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럼 산업 전반이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그 모양 형태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굉장히 큰 오피스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을 뽑고 싶어도 이제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타트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수많은 역할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이 막 열 가지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AI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빈 부분들을 메꾸는 메꿔져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 그 뭐 산업까지 갈 것도 없이 그 한 번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이제 뭐 학생들이 숙제를 챗GPT로 해야 된다. 아니 진짜 AI를 잘 아시고 맞습니다. 또 AI 학과를 하시는 입장에서 네네네. 그럼 뭐 챗GPT로 진짜 리포트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나요? 그게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중앙대학교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 네. 다른 이제 그 이제 그 다른 곳을 통해서 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꽤 많더라고요.
아, 그럼 체감적으로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네. 받아들이세요? 아, 네. 의외로 네. 저희 같은 이제 인공지능 공부한 사람들은 챗GPT가 만들어서 가지고 온 문장 보면 대충 압니다. 아, 눈치가 채신다는 네, 말씀이죠.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어휘가 네.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인가?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네. 이렇게 문예 창작가 같이 네. 글을 잘 쓰는,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는 탤런트가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과면 네. 제가 이렇게 될 수 없을 텐데,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공학이거든요. 그쵸. 공학을 하고 이제 수학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문 실력이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친구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딱 가져온 문장을 봤는데 네. 아 이게 잘 안 쓰는 단어를 쭉 이어서 20단어 이상 썼는데 그 문장에 오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바로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근데 그 답이 어쨌거나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그건? 일단은 네.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교수님들마다 전략이 네. 좀 다르게 납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운영을 할 때 챗GPT를 네. 써도 된다, 쓰면 안 된다, 써도 되면은 어느 단계까지 허용이 된다. 예, 이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네. 그거를 강의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완전 오픈입니다. 다 써라 그냥. 네, 다 써라. 무조건 다 써라. 네. 네,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감점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네. 챗GPT가 네. 이게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기는 한데 원래 챗GPT가 정보 검색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밖에 안 쓰죠. 주로 쓰죠. 그렇게. 네, 네. 네, 주로 이제 그렇게 네. 그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틀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안 보고 써져 네. 있는 그 이제 문장의 형태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못 찾는데 네. 제 전공 분야인데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 한번 보면 알죠. 근데 네. 그래 이제 모른 척 합니다. 그 학생이 되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네. 성적 나올 때 촥 예, 다 끄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공학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 수학 문제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전문 용어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챗GPT가 이런 전문 용어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를 쓰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서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가 뭐 문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전공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챗GPT가 이제 실수하거나 딴소리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그냥 뭐 챗GPT를 잘 활용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뭐 진짜 순수하게 그 이전 학생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건가요? 훨씬 더 수준이 높다. 네. 결과물의 그 수준이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어쨌거나 네네. 그 리포트라는 결과물을 봤을 때는 확실히 뭐 한두 단계 수준이 높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이 수준이라는 게 네. 알맹이의 수준이 높은가는 아니고요. 네. 겉으로 보이는 네. 형태가 구조나 이런 것들 다는 건데 구조나 네. 문장의 형태라든가 네. 아니면 오탈자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네. 굉장히 예뻐 보이죠. 문서가 예뻐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내용 읽어보면 네. 바로 티가 납니다. 아, 네.